여야 합의하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원만하게 선출한 제9대 안양시 의회가 돛을 올렸습니다. 원 구성을 마치고 열린 첫 임시회에서 여야 대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9대 안양시의회는 이달 초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4명을 선출했습니다. 최병일 의장과 음경택 부의장, 최진기 의회 운영위원장,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 윤경숙 보상환경위원장,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은 전반기 2년간 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원구성을 마친 시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첫 임시회를 갖습니다. 최병일 의장은 임시회 첫날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의회와 시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다수당으로 먼저 연설에 나선 윤해동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위에는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최일선이라며 양보와 타협, 협치로 모범적인 시위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만한 원 구성과 협치를 귀감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의회가 됨으로써 우리 안양시 의회가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 지방자치의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김경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안양시에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고 코로나19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관의 독주가 아닌 함께 고민하며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며 안양 시민들에게 우리 여야가 더 가깝고 더 필요한 국민의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9대 안양시의회 첫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시의 주요 업무 보고를 듣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